자, 진드가 풀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어,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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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다. 쾅 때린 다음에 쾅 닫으면 돼. 쾅 때리고 쾅 닫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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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들어왔어. 오, 쾅 때리고 쾅 닫아. 한 번 더. 아, 두 마리 다 낮췄어. 아, 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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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 이미지 최신. 네, 반갑습니다. 철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진드기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등산로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벌초 시기 때 맞춰가지고 풀을 좀 뵌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진드기가 오지게 많을 거거든요. 지금부터 오지게 추워질 때까지 진드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릴게요. 바로 가볼까? 그러니까 등산로잖아요. 멀리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슥 훑어. 슥 훑으면은 자, 보시면 안 보이시죠? 와, 씨, 진짜 충격적인데요. 검은 정 같은 거 다 진드기거든요? 야, 이거 다 살인 진드기. 오 마이 갓. 와, 이게 지금 다 살인 진드기거든요? 와, 새끼 엄청 많네. 이거 기어다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오지게 작죠? 이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겁나 많아, 씨. 자, 반대쪽 팔. 와, 이거 다 진드기죠? 자, 살인진드기입니다. 살인진드기. 그러니까 얘네가 지나다니다가 몸이나 옷이나 강아지 산책할 때 있죠. 강아지한테 붙으면은 이건 진짜 눈에 잘 안 띄는 사이즈입니다. 오지게 많네. 등산로 같은 경우에 이 등산로 주변에 진드기가 많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한테 달라붙으려고 이제 거기 자리 잡은 건지 모르겠는데 깊숙이 안 들어가도 그냥 있어요. 그냥. 와, 이 진드기 보세요. 와, 씨. 이맘때쯤에 진드기 새끼가 나오나 보네요. 어, 이거 진짜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저 처음에 진드기인지도 몰랐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알아보냐고. 움직임도 미세해가지고. 와씨, 이렇게 무대기로 모여있습니다. 수천 마리 있겠는데?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근데 특이한 게 저런 풀 속에 안 가도 여기 좀 약간 없을 것 같은데 훑어도 어! 오지게 나왔다 이번에.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강아지 산책하다 진드기 수백 마리 붙는 경우 있잖아요. 요거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있습니다. 큰 애들 같은 경우는 풀떼기에 붙어 있는데 이렇게 작은 애들은 이런 데 있더라고요. 여기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작은 풀에 붙어 있거나 어디 썩은 낙엽 쪽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당연히 풀떼기 안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은 이런 쪽에 많습니다. 이런 쪽을 뭐라고 해야 돼? 가생이? 등산로 가생이? 어, 잘 나온다. 와,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못 묶을? 기피제 뿌리고 와서. 진드기 나왔죠? 보시는 것처럼 짧은 풀에도 진드기가 많이 붙어 있다는 거죠. 자, 진드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특이한 게 있거든요. 특이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진드기가 있는 곳에 바퀴벌레가 엄청 많더라고요. 물론 산에 바퀴벌레가 있긴 한데 바퀴벌레가 진드기 먹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실험을 해봐야 되나? 3바퀴인데요. 와, 저 알까지 달고 있네. 어, 데려갈까? 갑자기 데려가고 싶다. 알 달고 있는데. 자, 보시면 다 커요 다. 와, 씨. 자, 진드기 이렇게 붙어 있네요. 아, 까꼴로 붙어 있구나. 풀 자체가 길지 않아요. 짧은 풀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뭐 긴 풀이든 짧은 풀이든 상관없지만 수풀이 우거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진드기가 붙어 있습니다. 작은 애들은 모여있는데 큰 애들은 이렇게 한 마리씩 붙어있네요. 얼마나 딱 달라붙어 있는지 흔들어 볼게요. 야, 태풍이 와도 안 떨어지겠다. 자, 진드기가 풀에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어,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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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다. 과연? 근데 제가 기피제를 떡칠하고 왔거든요? 내려왔다. 어? 어, 떨어졌어. 제가 떨어뜨린 게 아니라 자기가 자의적으로 내려갔습니다. 확실히 기피제 냄새를 싫어해요. 채집해온 진드기 여기 있고요. 여기는 바퀴벌레 두 마리가 있습니다. 오야, 자체 모자이크 돼서 좋다.
오우. 일단 진드기는 이렇게 옮겼거든요. 아, 이게 바퀴가, 이 바퀴가 문제야. 바퀴가, 바퀴를 어떻게 움직,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제 계획은 이걸 여기 쾅 때려 넣은 다음에 이 샬렛 뚜껑 팍 닫을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쾅 때린 다음에 쾅 닫으면 돼. 쾅 때리고 쾅 닫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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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들어갔어. 오, 야, 한 마리 안 나. 오, 야. 쾅 때리고 쾅 닫아. 한 번 더. 아, 두 마리 다 놓쳤어. 아, 한 마리 잡았다. 아, 한 마리만 하자. 한 마리만 할게요. 에이, 욕심부리다가. 한 마리만 할게요, 한 마리만. 쾅 때리고 쾅 닫아. 아, 한 마리는 돼, 한 마리. 자, 제가 확인하고자 한 것은 진드기가 있는 곳에 이 바퀴벌레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바퀴벌레가 진드기를 먹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바퀴벌레가 바퀴벌레도 먹거든요. 그리고 죽은 바퀴벌레만 먹는 게 아니라 좀 비실비실 거리는 바퀴벌레도 끌고 가서 먹더라고요. 오오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궁금하다, 이거는. 자, 바퀴벌레가 진드기를 먹게 된다면 진짜 이미지 변신 제대로 하는 거고요. 이런 이미지 변신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바퀴벌레가 뭐 진드기를 먹는다 만다 이런 뭐 속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진드기를 채집하면서 주변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길래 궁금증이 생겨서 해보게 됐습니다. 파브르가 이런 마음이었을까? 자, 회전 회오리. 바퀴는 과연 진드기를 먹을 것인가? 아, 아까 바퀴벌레가 진드기 집어찼는데 못 찍었어. 와, 바퀴벌레 뒷발차기 엄청 셉니다. 진드기가 사람을 치면 한 10m 날아가더라고요. 어, 발 건든다. 건들면 뒷발차기 한다. 하죠, 하죠. 아, 아까 저러다가 진드기가 진짜 사람 몸으로 치면은 한 10m 날아가더라고요. 오, 기차기한다, 기차기한다, 기차기한다. 아, 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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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 이미지 최신. 과연? 에이, 지 더듬이 빨고 있네. 카메라 돌려놓을게요. 어, 안 먹은 것 같은데? 둘넷 여섯 여덟 아홉 마리 그대로네요. 그리마 데려와야겠다. 그리마. 자, 바퀴벌레는 빈대를, 아, 빈대란다. 자, 바퀴벌레는 이 진드기를 먹지 않았고요. 지금 진드기가 많이 뒤집어졌는데 얘네가 생명력이 되게 길거든요. 근데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빨리빨리 가더라고요. 아마 제가 물을 줬으면은 대부분 다 살아 있었을 텐데, 물만 들어가면 한 달 넘게 잘 살거든요. 물이 없어가지고 다 뒤집어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진드기가 있는 곳에 바퀴벌레가 오지게 많아가지고 바퀴벌레에게 진드기를 줘봤는데 안 먹었습니다. 자, 지금 진드기가 한창 많을 때가 되겠습니다. 살인 진드기고요. 물리면 큰일 납니다잉. 자, 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피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과 반려견 테스트 영상이 있거든요. 띄워드릴 테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 확인하시고 물리지 마세요잉.